넷플릭스 신작 액션 어드벤처 영화 언차티드 1부. 비행기에서 떨어져 숨막히는 액션을 펼치는 주인공 화려하게 시작합니다. 왜 과연 기억에서 떨어져 싸우는지 영문도 모른 채 눈요기만 하다가 15년 지운 너어로 갑니다. 보아원에서 자라던 형 샘과 동생 네이트, 이 둘은 오늘 밤 박물관을 털러왔다. 숨겨놓은 보물의 위치를 알기 위해 마젤란의 세계지도를 훔치다 경비원에게 들킨다. 형 샘은 소년원에 가야 될 상황, 샘은 네이트에게 자신의 목걸이를 걸어주고 꼭 돌아오겠다며 도망친다. 성인된 네이트는 바텐더 일을 하며 부업으로 소매치기를 하고 있다. 담뱃불을 붙여주며 여자 손님의 팔찌를 슬쩍 그 모습을 본 빅터 설리버는 같이 보물을 찾자고 제의한다. 네이트는 자신이 훔친 팔찌를 되찾기 위해 설리번 집으로 간다. 어릴 적 형과 훔치려던 지도를 갖고 있는 빅터, 빅터는 샘의 동료라고 한다. 5년 만에 형 샘의 소식을 접한 네이트는 빅터의 제안을 받아들인다. 전설의 황금 열쇠를 찾으려면 황금 열쇠 두 개가 필요하다. 황금 열쇠가 경매로 나온다고 하자 그것을 훔치러 네이트와 빅터가 고객으로 담입한다. 하지만 황금을 찾으려는 사람이 또 하나 있었다. 몬카다. 네이트가 전기를 끊어 아수라장이 된 틈을 타 황금 열쇠를 훔치려고 했는데 브래독이 눈치채 일이 꼬인다. 빅터가 직원의 옷으로 갈아입고 황금 열쇠를 받아들고 나가려던 찰나 브래독이 나타난다. 막 싸우려는데 경비가 나타나 빅터는 자리를 뜨고 브래독과 경비원들이 싸운다. 네이트와 빅터는 차에서 제외하고 스페인의 바르셀로나로 떠난다. 스페인에서 둘을 도와줄 파트너 클로에를 만나는데 클로에가 네이트의 가방에서 황금 열쇠를 훔쳐 달아난다. 네이트는 보물의 위치를 안다면서 클로에를 설득하고 보물에 단서가 있는 산타마리아 델피 성당에 온다. 성당 내부를 보려면 하루를 기다려야 한다며 숙소로 간다. 샘이 죽은 걸 얘기했냐고 묻는 클로에, 빅터는 아직 할 때가 아니라 말한다. 재산을 기부하려는 아버지와 다투다 살해하는 아들 몽카다. 성당 안에서 샘이 보낸 엽서와 같은 걸 발견한다. 성당을 수색한 그들은 보물의 단서가 있는 공간을 발견한다. 마리아 상을 돌리자 밑에 열쇠 구멍이 두 개 나온다. 빅터가 오른쪽으로 돌리라고 하자 화살이 날라온다. 간신히 피한 빅터. 왼쪽으로 돌리다 성우상 뒤에 비밀 통로가 열린다. 지하 비밀 통로를 따라가 보니 엔나이트 클럽이 나온다. 나이트 안에 밤 위에 인페르넘이란 글자가 적혀있다. 그런데 브래독이 뒤쫓는다. 네이트가 브래독 일당과 대결을 벌일 때 클로에가 열쇠로 통로를 연다. 재빨리 통로로 들어간 둘은 갇힌 상태에서 물이 차오르고 있다. 위에 있는 빅터가 문을 열어줘야 하는데 브래독과 싸우고 있다. 빅터와 브래독이 싸우고 있는 중에 물은 이미 꽉 차서 네이트와 클로에가 입사하기 직전. 브래독을 집어던져 유리를 깨고 열쇠를 넣어 뚜껑을 열어준다. 먼저 나온 네이트, 클로에가 정신을 잃었다. 클로에는 구출해주는 네이트. 열쇠를 갖고 다시 통로로 들어가는데 거기선 열쇠를 겹쳐서 꽂아야 하는 상황. 빅터는 열쇠를 안 주려다가 결국 동료를 믿으라는 책의 말을 떠올리며 던져준다. 문이 열리고 로마 시대 때 만든 거대한 항아리 여러 개가 나온다. 하지만 그 안에는 소금만 가득 들었다. 순간 항아리가 깨지며 소금 속에서 지도가 나타난다. 클로에가 갑자기 총을 들이대며 지도를 빼앗고 총으로 머리를 내리치고 달아난다. 빅터가 나타나고 네이트는 정신을 차린다. 이미 열쇠와 지도는 클로에가 갖고 떠난 뒤였다. 네이트는 형 샘을 살리려고 노력도 안 하고 죽게 놔둔 게 아니냐며 화를 낸다. 빅터는 샘이 네이트에게 메시지를 남긴 줄 안다.
클로에는 몽카다가 고용한 것이었다. 브래독은 배신감을 들고 보물을 찾으러 필리핀으로 떠났다. 보물을 찾자며 축배를 드는 순간 브래독이 몽카다를 죽인다. 그 틈을 타 클로에가 도망친다. 브래독과 악당들은 클로에를 잡으러 간다. 차 트렁크에 숨어들어 비행기에 올라탄 네이트와 빅터. 빅터는 수적으로 불리하다며 낙하산을 타고 탈출하자고 하지만 네이트는 형의 죽음에 대해 알아야겠다며 브래독과 맞선다. 네이트는 연결된 수화물을 떨어뜨리고 위기를 모면하지만 자신도 떨어지며 가까스로 수화물을 붙잡는다. 클로에는 잡히지만 격투 끝에 총을 집어 브래독 일당과 총격전을 한다. 조명탄을 폭파시킨 틈을 타 낙하산을 갖고 탈출하려고 한다. 비행기 아래선 수화물에 매달려 네이트와 악당 간의 사투가 벌어진다. 수화물에 매달린 낙하산을 발견한 클로에가 몽카다의 차를 몰고 비행기 밑으로 달린다. 이때 네이트가 올라서다 차에 받쳐 떨어진다. 네이트를 보자 클로에게 깜짝 놀라고 떨어지는 차 위에서 둘은 제외한다. 낙하산 없냐고 묻는 클로에 없다고 하자 갑자기 따라오라며 뛰어내린다. 떨어지는 수화물에 매달린 낙하산을 펼치며 바다 위로 떨어진다. 망망대해에서 구조되기만 기다리며 왜 배신했냐면 티격태격하는 둘. 표류하다 보물선이 있는 섬에 도착한다.